안녕하세요. 백태현 교수입니다. 초음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복부 초음파 강의 및 실습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항상 실습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줄이고 실습을 늘리려 해도 정해진 강의 및 실습 시간으로 인해서 실습이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과감하게 동영상을 통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미리 제공해 드리고 계획된 시간에는 전적으로 초음파 실습을 해서 실습에 더 충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 자료가 복부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지대학교 그 한의과대학 출신의 제 지도 대학원생이었던 제자가 그 초음파를 이렇게 활용해서 갑상선을 관찰을 하며 진료하다가 주위에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자는 그 주변에 가까운 그 양방 그 의원 원장이었는데 하여튼 그 결과 기소유예 및 행정처벌 행정처벌은 영업정지 45일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그 우리 제자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의 그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빨간 밑줄 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의 그 진료를 하면서 초음파를 사용한 것이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부학을 기초로 한 이러한 진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12년 4월 이 판결문 이후부터 2022년 12월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기 전까지 거의 10년은 한의학에서의 초음파에 암흑기였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뿐만이 아니고 뇌파괴 이어서 엑스레이 고밀도까지도 우리 한의사들이 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법조계에서 이제는 한의학이 해부학을 기초로 한 학문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판결 난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음파라든지 뇌파괴 엑스레이 골밀도에 대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거는 이제 한의학에서도 시대적으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진료에 더 충실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지 아직까지도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인정을 해서 이런 기계들을 허용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한의학에서도 해부학적인 내용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의 모두에 해부학에 관한 내용을 좀 수록을 해봤습니다. 한의학에서 해부학의 역사 및
뭐그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거는 이제들 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부라는 용어가 내경 그 영추 경수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해부라는 의미의 단어 해부 용어가 한의학 영추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영추에 보면은 뭐 장의편, 편절곡편, 경근편 이렇게 많은 편들에서 해부학의 어떤 전문편으로서 인체의 오장육부, 혈맥, 기육, 근, 골격계 등의 위치, 중량, 체적, 용량, 장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황제내경 배우는 시간에 주로 소문 위주, 소문도 다 배우긴 힘들었죠, 그죠? 뭐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다 배울 수도 없는 내용이고 중요한 그런 그 내용 위주로 이렇게 배우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추는 뭐 거의 이렇게 학교 학부 때 공부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의 내용들이 황제내경에 있는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이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영추에 있어서는 요거는 자연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자연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영추는 자연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의편에 쭉 보면 우리 소화기계, 다이제스티브 트랙트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평행 절곡편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이제스트 트랙트에 음식이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경의 십이란에는 우리 간의 무게가 4근 4냥, 왼쪽에 3엽, 오른쪽에 4엽, 모두 7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간을 좌엽, 우엽 해서 라이트 롭, 레프트 롭할 때, 서양의학에서도 롭이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도 똑같은 의미의 그죠? 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난경 이전에 그 영추에 보면은 천년편에 이렇게 간엽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해부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상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간의 무게 4근 4냥, 4근 4냥이면 이때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1200g 정도 되거든요. 실제 우리 사람의 간의 무게가 1200에서 1500g 하니까 요거는 실제 그 간의 무게에 해당되고 그러면 왼쪽에 3엽, 오른쪽에 4엽이 있었다는 것도 요건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지금 양방에서는 간을 왼쪽에 4엽, 오른쪽에 4엽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눈 그런 간 구획법을 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일치하고 유사한 내용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게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침구 치형의 간장도거든요. 이렇게 잎사귀처럼 그렸고,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잎사귀, 조그만한 잎사귀 안에 이걸 뭐, 줄기라, 아니, 뭐라 그러죠? 가지라래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여기 간을 우리가 투시해서 이렇게 혈관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간의 기능적인 부분에 간에 대한 설명이 물론 있지만 해부학적인 내용도 분명히 이렇게 좀더 구체성 있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요뭐 간은 우리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이전에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보던 그림이고 그죠? 초, 중, 고 대학교 와서도 보이고 그죠? 쭉 이제 간의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는데 우리가 요게 이제 우엽이 되겠고 좌엽이 되겠고 해부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나누는 부위가 되겠고 요 꼬나드라는 부분이 1954년에 간을 요거를 8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죠? 난경에서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8개 나눴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나눈 근거 좌엽, 우엽을 나누고 그다음에 좌엽에는 세 엽이 있고 오른쪽에는 네 엽이 있다라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시가 안 됐지만은 뭐이그 간을 이렇게 이렇게 그저 헤쳐 보면은 간 안에는 고기 덩어리 혈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도 이렇게 혈관벽이 없는 혈관이랑 혈관벽이 조금 있는 도톰한 혈관이 있고, 쓸개는 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을 보면은 간을 나눌 수 있는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그 구조물은 혈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관을 가지고 이렇게 간을 삼엽, 사엽으로 나누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이러한 해부학적인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이 벌써 2000년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비는 영어로 스프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비의 어떤 의미가 판크레아스였는데 요거는 그 일본 학자들이 그 네덜란드 의설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한의서를 이렇게 그저 영어로 이렇게 매칭을 할때 잘못 매칭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판크레아스를 비라고 해야 됐는데 잘못해서 지라를 비로 했죠. 그래서 이제 스프린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그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비하면 스프린이죠. 사실 비하면 판크레아스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름 한번 잘못 붙여주면 고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침구 취형의 비장도 보면은 요게 비가 췌장에 이렇게 일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의학에서 비는 췌장을 말한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비장도는 요 그림은 동의보감의 그 신형장부도는 뭐 우리 그죠? 침구 취형에 되고 만병의 치유는 있고 유사한 그림을 우리 허준 선생님 그린 건데 요것만큼은 독특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비장도는 위와 위 중간에 이렇게 그 위를 싸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요건 실체적인 어떤 장부의 위치에 근거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의 어떤 동의보감이 사실 우리가 훌륭한 거는 독창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훌륭한 것보다는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의보감과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인데 이런 그 지금 이 비장들도 허중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실사구시적인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CT에도 이렇게 지금 허연 부분이 이거는 이제 조형제를 먹고 찍어서 이렇게 위 내용물이 허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위 바로 뒤에 이렇게 아치 형체대로 있는 게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준 선생님이
어떤 비장도, 그죠? 위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모양의 췌장이 CT에서 한번 다시 확인되고요. 초음파에서도 보면은 여기 췌장이 되게 되는데 위에 위가 이렇게 음식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췌장 관찰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음파 할때 여기 포지션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초음파 할 때면 췌장을 관찰해야 되는데 위에 음식물이 있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췌장이 관찰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관찰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췌장 바로 위에 이렇게 그 위가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그죠? 위 뒤쪽으로 해서 이건 서 있는 기준이거든. 누워 있으면 앞쪽에는 위가 있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비장이 위를 싸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허준 선생님의 비장도는 그 어떤 실체적인 장부도다. 요 비장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진의 불필요한 진실, 복진의 실제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죠? 복부를 4등분하기도 하고 또더 세분화해서 9등분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질병들이 있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다. 이래서 설명이 돼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진료에 많이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좀잘 안, 임상적으로는 잘안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지금 이 그림보다 이 아래는 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그림에서 설명된 것처럼 특징적인 질환이 특정 부위에 나타난다,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떤 탁상적인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안 배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그러면 실제냐, 팩트냐.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통을 크게 내장통, 벽측통, 참조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내장통이라는 거는 뭐 우리 위라든지 소장, 대장에 이게 가스가 많이 차다든지 음식이 많아서 빵빵하게 되면은 이게 팽창이 되죠. 이럴 때 나타나는 통증을 내장통이라고 하고 이런 팽창뿐만이 아니고 뒤틀리거나 이렇게 꼬이거나 했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통증들을 내장통이라고 하고 벽측통은 이런 내장 장기들이 어떤 그저 내장 장기들의 병변으로 인해서 그 내용물들이 복강 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복막을 자극을 해서 복벽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벽측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참조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그 쓸개 통증이 저 멀리 신경을 따라서 등쪽으로 방사되거나 아니면 어깨 쪽으로 방사되는 이런 통증들을 참조통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충수염 초기에는 체한 것처럼 메식메식거리고 이러면서 상복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배꼽 주위로 그러니까 명치나 배꼽 주위로 오다가 나중에는 그 맥버니스 포인트 하복부에 우하복부에 위치한 맥버니스 포인트가 아프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장통일 경우는 이런 팽창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충수가 천공이 되거나 삼출물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벽측통이 발생이 되면서 그 충수가 있는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통과 벽측통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요 내용보다는 발생학적으로 포거트 에서 발생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식도, 위, 간, 쓸개, 십이지장 일부. 미드거트는 십이지장 일부에서 회장, 공장, 맹장, 그다음에 상행결장. 그다음 하인드거트는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렉툼.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이제 발생학적으로 이 퍼거트에 대한 발생학적으로 퍼거트에서 발생된 장기들, 미드거트, 하인드거트가 병변으로 내장통이 발생되게 되면은 오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이 센터 복부 정중선을 기준으로 퍼거트 장기들은 요 위쪽으로 나타나고 미드거트 장기들의 문제가 내장통이 발생되면은 센터로 배꼽주위로 몰리고 하인드거트의 어떤 발생학적으로 하인드거트에서 발생된 장기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하복부 쪽으로 단이 센터 쪽에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정설인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아까 많은 장기들이 그 퍼거트에서 그 발생된 장기들인데 대부분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장통이 발생되면 이쪽으로 모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미드거트는 이쪽으로, 하인드거트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인드거트가 장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이 센터로 몰려. 그러면 이 센터에서 몰린 통증으로 어떤 장기에 병변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퍼거트 어떤 장기든 다 이쪽으로 몰리고 미드거트는 이쪽으로 몰려. 하인드거트는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진을 통해서 어떤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를 추론하는 거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기들이 내장통이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이 아니 그 부위가 차이가 있지만은 그 퍼거트는 같은 부위로, 미드거트도 같은 부위로, 하인드거트로 같이 나타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관찰해야지 복진을 통해서 어떤 장기에 병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하고 구원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드린 거는 여기에 아마 이런 그림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실제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을 아니 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그죠? 그래서 간에 이렇게 그 여기 돔이 되겠고, 그죠? 예, 돔 부분이 흉관과 복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쪽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횡경막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횡경막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 혈자리로 보면 흉늑골각, 이게 중정혈이 되나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배꼽이 신골이 되겠죠, 그죠? 신골, 그러면 신골과 흉눌골각의 중간이 중안이게 되겠네, 그죠? 중안이고 상안이고 좀 내려가면 하완,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중안 이후에 그 위로 보면 상완, 상완 쪽에서 보면은 이 지금 간 좌엽이 두툼하게, 이 얇지가 않거든, 두툼하게 덮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진을 하게 될때 명치근을 복진하면서 간 좌엽이 이렇게 그 명치끝을 덮고 있는데 이쪽을 복진을 해서 여기 있는 위를 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넌센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장기의 어떤 그 위치의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잘 알아야겠다. 어떤 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명치 아래는 위는 없고 간 좌엽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기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간 좌엽을 제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잘 이렇게 드러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간을 제껴올린 거거든요. 쓸개가 우리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거고 거의 안 보이거나 요간 아래 끝에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탕 간을 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 우리 양방 선생님들이 명치 끝을 이렇게 복진하고 나서 뭐 위가 벗다, 위가 벗어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 다 이런 것들은 거의 구라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그 서론이 너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배가 빵빵하죠, 그죠? 이렇게 빵빵한데 글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빵빵한 정도가 뭐 그냥 경미한 정도가 아니고 좀 심각할 정도로 빵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 환자가 한 5, 6년 된것 같은데요. 우리 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친구과에서 수련의가 이렇게 환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교수님, 이거 배가 너무 빵빵해서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거 초음파로 봐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엑스레이 일단 찍었죠. 찍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우리 복수가 있냐 없냐 할때 엑스레이 찍는 거는 보통 500cc 이상 돼야 엑스레이. 이런 분인 경우는 뭐한 1000cc 이상 돼야 엑스레이 나타나지, 소량 뭐 200-200cc 있는 거는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어렵거든요. CT를 찍어야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복수가 있는 거라고 확신이 안 되는데 무작정도 CT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제가 한번 살펴봤죠. 관찰해보니까 뭐 간단해요. 이런 환자분 오면은 그쵸. 배가 빵빵한 게 뭘까요? 이거 뭐 복수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1분도 안 돼서 아무것도 없어. 복수 1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죠. 그러면 글쎄 뭘까요? 복수 아니면 뭘까요, 이게? 그죠? 가스가 이렇게 많이 차면 배도 아프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이 할머니 분은 지금 얼굴은, 제가 일부러 좀, 얼굴은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사진상에서. 아주 해맑으세요. 아무 표정이 밝으시고, 아무 뭐 증상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배가 빵빵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련이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이 디스크 환자셨거든요. 근데 이제 걷질 못하시는데 또 드시는 건 너무 잘 드셔. 그러니까 뭐 드시는 게더 많이 드시다 보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 그래서 이런 이게 배가 빵빵했었을 때 이게 가스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아니면 똥인지 이 구분을 이건 뭐 진단 차원이 아니고 구분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초음파가 유용하게, 이게 물인지, 가스인지, 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진찰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건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런 복수와 관련된 거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상 초음파의 개요인데, 그죠? 요거는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죠? 결국은,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미징 하는 게 우리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거죠, 그죠? 소리를 갖고, 영상화, 이미지로 구현하는 거, 대단한 과학기술인 거죠, 그죠? 소리를 듣고, 이거를 이미지로 구현한다라는 그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초음파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우리 그 시각적인 것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해주기도 하죠. 자, 어쨌든 초음파에 대한 내용은 뭐다 아실 내용이니까 이렇게 있는 그 지금 저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자, 초음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루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발생시킨 초음파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콘솔형으로 봤었을 때뭐 몸체도 있고 모니터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죠? 멋있게 그럴듯하게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루브가 제일 이런 그 중요한 부위다. 또 그리고 중요한 부위니까 가격도 비싼 거죠, 그죠? 프루브 잘못 놓쳐서 그이 프루브 깨지면은 아주 뭐 이렇게 이 프루브가 아주 그 비싼 그런 그저 부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음파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초음파 사진은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죠?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죠? 흑백 사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흑백 사진으로 나오는 초음파 영상을 비모드라 그러거든요. 비모드라는 거는 뭐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은 브라이트 블랙 앤 화이트의 의미로 해서 비모드인데 결국은 소리를 흑백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검은색이 있고 아주 하얀색이 있고 또 중간에 그레이가 있는데 다크 그레이가 있고 라이트 그레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흑백 영화 보면은 뭐다 영화 이해가잖아요, 그죠? 흑백 영화를 봐도 이게 서양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그죠? 이렇게 아프리카 그좀 흑인인지 다 구분 가듯이 이렇게 그 비모드로 이렇게 그 초음파를 관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도플러가 추가돼서 이런 이제 그 비모드에 도플러가 추가돼서 이런 그 컬러 플로우 도플러 이건 혈류 방향에 따라서 이건 이제 흐림이 있어야죠. 흐림이 없으면 이렇게 칼라를 못 나타주는데 이렇게 그 지금 요 사람이 앰뷸런스가 올때갈 때가 있는데 앰뷸런스가 올 때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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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더 빨리 들리고 갈 때는 삐요 삐요 하는 소리가 조금 이렇게 더 느리게 들린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뭐 전혀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요런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요거를 그 처리를 그래서 다가오면 쪽 그러니까 다가올 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를 다가오는 쪽으로 인지할 수 있겠고 가면서 이렇게 주파수가 느려지면은 아 이쪽은 내가 관찰하는 그 관찰 포인트에서 멀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칼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빨간 게뭐 동맥이고 파란 게 정맥이 아니고 프루브를 쪽으로 다가오는 게 빨간 거고 프루브에서 멀어지는 게 파란 거다 라는 게 이런 컬러 프로 도플러가 되겠고 이러 보면은 그 버튼에 CF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혈류 속도 PW, Pulse Spectral Doppler 해서 요거는 이제 속도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EKG처럼 이렇게 그죠? 파형으로 처리돼서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PDI라고 해서 파워 도플러 이미징에서 요거는 그 혈류량 적혈구 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칼라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우리 저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고 혈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처리해주면서 혈류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혈류 처리를 해주는 그런 도플러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모드에 이제는 도플러가 추가되죠. 이런 세 가지 도플러가 추가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초음파는 뭐 기본 옵션으로 다 이렇게 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승용차 살때 스틱이냐 오토냐에서 따로 오토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해서 주고 그랬었는데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과거 한 1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모드에 도플러를 추가하려면은 추가 비용을 많이 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다 비모드에 도플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음파의 특성 및 에코 강도 이렇게 나와서 초음파의 어떤 그 성질을 보면은 직진성이고 투과하고 굴절 반사 산란 감쇄 이런 특징적인 게 있다. 두 번째는 영상 초음파 기기는 주로 3에서 5메가헤르츠, 그다음에 5에서 20메가헤르츠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3에서 5메가헤르츠는 주로 복부 내장 장기를 관찰하는데 사용을 하고 5 내지 20메가헤르츠는 근골격계를 관찰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내지 5메가헤르츠는 5 내지 20에 비해서 주파수가 적은 대신에 조금 멀리 이렇게 초음파가 갈 수가 있는 거고 5 내지 20메가헤르츠는 해상도는 좋지만은 대신에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체표 부분에 있는 그런 장기 구조물들을 관찰할 때는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복강 내인 장기들을 관찰할 때는 요그 헤르츠에 해당되는 초음파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빔의 손실, 그래서 담즙, 소변, 복수, 흉수, 낭종, 자 물과 같은 액체는 초음파가 손실이 거의 없다. 그대로 투과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뼈, 공기, 지방 이런 거는 초음파 빔을 방해하게 돼서. 여기서는 이 표면, 표면까지는, 지방은 이제 이렇게 투과도 하기도 하지만은, 뼈, 공기는, 초음파가 그 표면에서, 반사나 산란을 일으키지 더 이상 진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초음파의 3대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뼈, 공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의 투과도를, 이렇게 보이는 게 간, 비장, 췌장, 신장, 작은 근육, 흔히 말해서는 고깃덩어리죠, 그죠? 고깃덩어리들은 약간 손실이 된다. 그래서 요거 뼈 공기는 뼈 표면이라든지 공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그다음에 담즙, 소변, 복수, 흉수, 낭종 이런 거는 거의 손실이 없으면 아주 까맣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고깃덩어리들은 그레이 톤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학생 실습할 때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 저 갔던 애인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은 기뻐, 슬퍼. 그러면 아 기쁘죠. 기쁨은 하얘 껌에. 그러면 하얗죠. 그렇죠. 초음파를 쐈는데 초음파가 거의 다 다시 돌아오면은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라든지 아주 딱딱한 물체가 있으면은 그런 부위는 하얗게 표면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초음파상에 그 이유는 초음파가 갔다 다시 다 들어오니까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인이 가버렸어 그러면 슬퍼 기뻐하면 슬프죠. 슬픔은 하얘 껌에 껌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담즙 소변 복수 흉수 낭종 이런 거는 초음파가 그대로 가버리니까 슬프죠 그죠. 그러면 색깔이 아주 검게 나오는 거죠 그죠. 손실이 거의 없어서 없으니까 돌아오질 못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실이 없는 거는 꺼멓게 나타나고 돌아오면은 하얗게 나타나고 어중간하게 가는 거 반, 돌아오는 거 반이라면은 그레이도 나타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가버렸죠, 그죠? 가버리는 게 어떤 거였죠? 슬픈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가 가는 거는 물과 같은 거였죠, 그죠? 그런 거는 안 에코익. 자, 에코라는 거는 초음파적으로 초음파가 갔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메아리.
그러니까 갔다 돌아오는 거를 에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안 에코익, 에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물 같은 건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깜깜한 거. 이걸 에코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스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초음파상 아주 꺼멓게 보이는 것들은 거의 물과 같은 혈액과 같은 액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물은 아니지만은 물같이 새까맣진 않지만은 아주 검은 편이면 하이포 에코, 로우 에코 이런 표현 쓰고요. 동등 에코는 주변의 어떤 그런 밝기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예, 아이소 에코, 동등 에코라고 보이고 그 주위 조직보다 밝게 보인다 이러면 하이퍼 에코, 에코제닉, 스트롱 에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죠? 여기 지금 배경화 요거는 초음파라는 건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배경화면을 요걸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여기 지금 배경색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보다는 얘가 검죠, 그죠? 아주 검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아주 까만 원단 검정색,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네코익. 그러니까 요거는 물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주 까맣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여기 지금 배경색이랑 거의 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을 경우는 거의 동등 에코다, 에코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얘와 얘 중간이죠, 하이포 에코익하다, 그죠? 예, 조금 더 어둡다 여기보다라는 뜻이고, 여기보다는 이게 밝죠, 그죠? 그러면 하이퍼 에코익하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죠? 요거는 초음파가 왔다가 100%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밝은 대신에 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뒤에는 깜깜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깜깜해. 리프렉티브라 해서 요거는 돌, 딱딱한 돌이 있으면 표면만 하얗고 나머지는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하이퍼 에코익은 주위 조직보다는 뭔가 좀 딱딱한 물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물과 같고, 요거는 물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그런 액체 비슷한 말캉말캉한 그런 물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일단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금 검고 하얗고 이렇게 동등의 코고 뭐 이런 거는 이런 물체별로 물질의 어떤 그런 임피던스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인체 장기, 대부분의 장기들이거든요. 예, 장기들인데, 초음파가 빔이 가지 못하고, 그죠? 가지 못해서 되돌아오거나 산란하는 게 아까 뼈나 공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뇌 안은 관찰이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뼈 안에 있으니까. 그죠? 두개골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두개골에 만약에 금이 갔다. 뼈에 금이 갔다 하려면은 그 표면은 잘 보여주고 손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포면은 잘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골절이 있으면 초음파에서 아주 잘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뼈 표면은 관찰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관찰이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는 관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쉽게도 만약에 초음파가 뼈를 투과해서 뇌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죠? 이게 임팍인지 해머인지 CT를 MR을 안 찍고도 초음파로 충분히 우리가 진단을 할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초음파로도 이게 뇌출혈인지 경색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관찰을 얻고 그다음에 폐. 여긴 공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소량의 공기가 있는 데는 공기를 우리가 이제 관찰해 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게 이제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관찰이 힘들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으면은
우리 그 운전들 뭐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안개가 아주 짙게 껴있을 때는 정말 10m, 20m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좀 어려운 그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리무중, 오리가 아니죠, 이거는 무중, 무중인데 이건 뭐 오리 정도까지가 아니고 10m, 20m까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가스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서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로 폐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폐에 만약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폐에 만약에 물이 고인다. 물이 있으면은 아주 또 초음파 상황은 잘 관찰이 되죠. 이렇게 아나에코익하게 그죠? 그래서 일단 폐는 정상적인 폐는 관찰이 어렵다. 그러면은 공기 뼈 있는 데 말고는 다 관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쭉 여기서 설명돼 있는 이런 장기들을 대부분 다 관찰할 수가 있고, 초음파의 강점 중에 하나가 CT나 MRI, 엑스레이 이런 거는 다 그죠? 환자를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딱 위치하고 스틸 컷으로, 그죠? 스틸 이미지로 촬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가나 소장이 연동 운동하는데 그거를 연속적으로 쬐서 동적인 걸 관찰을 하진 못했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우리 초음파는 식도나 위, 소장, 대장, 심장들을 움직이는 장기들을 그대로 동적인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그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동적인 장기들의 동적인 상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그 진료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 초음파 기기 조정 자, 쭉 있는데 우리 TV 같은 거볼때뭐 조절하는 건몇 가지 없잖아요. 저 개인 요거는 어둡고 밝게 조절하는 거 그죠? 이런 건뭐 요건 초음파에선 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TV에서는 브라이트니스 그죠? 그죠? 밝게 어둡게 조절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좀 밝혀주는 거고 기계에서 조절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TGC는 요거는 요 부위는 밝은데 아래가 어둡죠. 그러면 아래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거리마다 밝기 조절을 해주는 거. 요거는 오디오만 하면 볼륨이고 그죠? 약하고 강하고 뭐 이런 걸 조절. 요거는 TGC는 필요한 부분만 보강을 해주는 거니까 이퀄라이저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게 되겠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그죠? 요거는 뭔가 물체가 강하게 뚜렷하게 그 표시되죠, 그죠? 여기는 가면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게좀 덥죠. 대신에 부드럽게는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지금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아사라 그랬는데 아사 필름 100이 기준이었는데 100보다 낮은 걸 쓰면은 이런 건 풍경 같은 경우 경치 찍을 때 아주 쌈박하게 막 이렇게 그 단풍이 질 때나 아니면 그 야외에 나가서 경치 촬영할 때는 이 컨트라스트 대비가 강해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걸로 인물을 찍으면 너무 강하게 그죠? 나중에 사진 찍어주고 요것도 먹죠, 그죠? 그때는 조금 요 강도를 낮춰서 이런 가운데 톤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아사가 100이라면 요거는 아사 200, 뭐 아사 400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쓰는 우리 디지털 카메라 그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ISO로 그러지 그죠? ISO를 높여주면은 부드러워지고 그죠? 낮춰주면 강해지고 뭐 이런 그 특징을 갖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내믹진 조절해 주면 되겠고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들이 자동 자연히 세팅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잘 이렇게 조절이 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초음파의 허상. 아, 자, 이거 공부하다가 사실은 초음파 공부하려다 여기 들어가다가 그냥 책 집어던지고 그러거든요. 네, 저도 이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목에 아, 다중반사, 측파에 의한 허상, 빔두께에 의한 허상, 경면현상, 렌즈효과, 음향증강, 아, 음향음영, 측방음영, 음속화상, 이등방성,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 그냥 읽고 나가고, 실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서, 아니면 다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그때 나타나는, 예, 보여주는 허상이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고 언급하는 게 더, 예, 그, 이해도 빠르고, 예, 또, 그, 쉽게, 예, 그,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초음파 잘 모르시는 선생님한테 이거 설명해봤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초음파 입문하다가 여기에 걸려가고 다 중도 이렇게 좀, 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거는, 요 강아지는 왜 그러냐면, 요 빨갛죠, 그죠? 이걸 이제 정목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정목현상. 요거는 지금 이 허상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카메라로 그죠? 프레시를 터트리면은 이 망막에 있는 혈관까지도 사진기가 잡아내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안적으로 안 보이는데 사진기는 이걸 잡아온다래. 이건 허상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못 보는 거를 잡아오니까 이 허상이 아닌 거고 이왜 초음파는 뭐냐면은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이미지로 구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한 게 아니고 그만큼 물론 소리를 이미지로 구현하니까 훌륭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에 이렇게 그 정밀 진단에서 사용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기계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죠? 이런 허상을 보고 이건 질병으로 그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실습하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체 장기 초음파 영상 오버뷰인데, 이거는 저번 우리 그 강의 들으신 선생님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요것도 어차피 뭐할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버뷰 해드리는 건데, 우리 그 실습 시간을 더 많이 그 갖게 하기 위해서, 인체 장기 초음파 오버뷰는 이건 생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복부 영상 초음파 스캔 방법. 스캔 방법인데,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은, 1번이 횡조사, 트랜스버스 스캔이라 그러죠. 그죠? 초음파를, 점 찍힌 게 요건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예, 프로브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다 있거든요. 이제 그 부위를 갖다 대는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횡조사, 트랜스버스 스캔, 2번은 롱지튜디널 스캔, 종조사라고 하죠. 그다음 빼딱하게 하면 사조사,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부위를 하는 부위가 아 심하 부면은 심하부 서브지포이드 스캔이라고 하는 거거든. 만약 이제 심하부에서 트랜스버스로 1번처럼 했다라면은 여기에 서브지포이드 트랜스버스 스캔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또 만약에 여기서 롱지튜디널로 했다면 서브지포이드 롱지튜디널 스캔 이렇게 이제 그래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고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늦궁하죠, 그죠? 갈비뼈 아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사선으로 끝나니까 그 갈비뼈 아래로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를 늦궁하 스캔, 서브코스탈 스캔. 그다음에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는 거를 인터코스탈 스캔. 그다음에 옆구리 쪽으로 가서 옆구리 쪽에서 플랭크 스캔. 이거 7번은 우리가 간이랑 콩팥을 비교해서 지방간 여부를 판별할 때 많이 쓰는 그 스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랭크 스캔. 그 다음에 치골 상부. 여기에서는 방광, 또 자궁, 전립선 관찰할 때요 부위에서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브
수프라푸빅 스캔인데 여기서 트랜스버스 할 수도 있고 롱지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이거는 뭐 정해진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위 가서 프로브 대고 관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위를 스캔했냐 이제 설명할 때 텍스트 설명할 때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텍스트로 설명한다라는 걸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갖다 대고 한 곳에 고정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프로브를 여러 가지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관찰을 해야 더 많은 부위, 다양한 부위를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슬라이딩은 90도로 인해서 그죠? 앞뒤로 옆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 선동 운동, 틸팅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죠?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거를 틸팅이라고 관찰 대상물을 가운데 두고 뭔가 이게 예를 들면 혈관 단면이 동그랗게 나왔는데 이게 혈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90도를 틀어서 쭉 주행하는지 아니면 계속 동그란 게 있는지 관찰해 보면 계속 동그란 게 있으면 뭔가 그죠? 무릎 같은 동그란 그 병변이겠고 길쭉하게 가면 혈관이 되겠고 그죠? 그냥 그거를 판별할 때 여기 이제 관찰 대상물을 여기 센터에 두고 로테이션 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그런 거고 로킹은 여기를 이제 끝을 이렇게 꼈다 그뭐 압박 줬다 이런 방법인데 주로 요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초음파 스캔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간 담독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좌엽, 우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좌엽, 우엽인데 해부학적인 좌엽, 여기 왼엽, 좌측엽,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오른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서는 이렇게 나는데 여기 이제 팔십범 리가먼트가 겸상인 데가 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간을 보시면은 이 겸상인 데를 기준으로 좌엽, 우엽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지금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를 겸상인대를 팔십범 리가멘트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해부학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해부학적으로 겸상인대를 기준으로 겸상인대 좌측에 있는 거를 좌엽, 이쪽을 우엽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좌엽이 작고 우엽이 큰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좌엽 우엽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요거를 IVC에서 쓸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요게 요쪽이 좌엽이 많아 보이겠지만은 이 우엽 뒤쪽으로도 이렇게 그 포스테리어로 후엽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볼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누면 간이 3대 7 이렇게 되는데 IVC에서 그 쓸개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볼륨이 5대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선을 켄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걸 켄트리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좌엽, 우엽 이렇게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겸상인대를 기준으로 해부학적으로는 이게 좌엽, 우엽이었는데 그래서 해부학적인 왼엽이 되겠고요. 해부학적인 오른엽. 근데 켄트리라는 사람이 이 선을 걷거든요. 1887년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걷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게 우엽. 기능적인, 아니요. 좌엽이죠. 기능, 그래서 켄트리 라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요게 좌엽, 요게 우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여기 가상의 선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좌엽이다, 우엽이다 할 때는 해부학적인 기준으로 좌엽, 우엽 하는 게 아니고 켄트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엽, 좌엽 이렇게 예, 쓰고 있다. 굳이 만약에 이거 80펌 리가멘트 기준으로 좌우로나 할 때는 그때는 해부학적인 좌엽이다, 해부학적인 우엽이다라는 걸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 명시를 안한 경우는 켄트리 라인을 기준으로 좌엽, 우엽을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켄트리라는 사람은 요거 선 근검 말고는 뭐 업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선 하나 그으셔서 좀 유명한 그런 그 이름을 좀 남기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엽우엽을 나누게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저 고기 덩어리는 간에 있는 고기 덩어리는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문제는 이 안에 혈관들이 복잡한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포탈베인이라는 거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대장에까지 이르기에 모든 그 음식물들이 흡수가 되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흡수가 되면은 그 흡수된 그 영양물질을 싣고 있는 그런 혈액들이 이 포탈베인으로 와서 간에 골고루 탁 뿌려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간의 일종의 어떤 그런 생화학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뿌려주면 일을 다 마치게 되면은 다시 헤파틱 베인에서 빨아들여서 혈액을 빨아들여서 아이브실종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혈관들이 이 포탈베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탈베인이 간에 골고루 이렇게 혈액을 뿌려주면은 일을 마친 혈액들은 헤파틱 베인이 끌고 가서 IVC로 이렇게 해서 그 끌고 나가서 심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흐르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아, 그러면 이제 간도 사실은 그죠? 뭔가 일을 하려면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간 동맥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거의 70에서 80%는 포탈베인이 차지하고 한 20에서 25% 정도를 헤파틱 아테리가 그 간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으로 혈액을 뿌려주는데 7, 80%는 포탈베인이고 요거는 이제 산소는 없는 거죠. 영양물질을 실은 그런 혈액들이 간에 뿌려지고, 그다음 헤파틱베인 한25% 정도 차지하는 혈액들이 간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들이 이렇게 포탈베인, 헤파틱 아테리, 헤파틱 베인 이게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초록색. 요거는 혈관은 아니지만 투블란 구조물이죠, 그죠? 요거는 간에서 담즙이 생성이 되죠, 그죠? 담즙이 생성이 되는 게 생성이 된 거를 결국은 이제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죠? 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십이지장을 통해서 담즙을 그죠? 이렇게 그 배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담즙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담도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총단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배출을 해서 그 기름진 음식이 소화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쓸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초록색은 그 담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그냥 그
제멋대로 막 이렇게 뻗은 게 아니고, 보면은 여기 삼형제예요. 셋이서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포탈 트라이어드 해서 여기 제일 큰게 포탈 베인이 되겠고, 요거는 빨간 거는 헤파틱 아테리가 되겠고, 요거는 그 바일 덕트. 요건 이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커먼 덕트인데, 밖에서 봤었을 때 요런 이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같이 이렇게 셋이서 항상 어울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포탈 트라이어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는 간실질 말고 튜블러 한 구조물, 혈관과 비슷한 구조물이 포탈 베인 있고 헤파틱 베인 있고 헤파틱 아테리가 있고, 혈관은 아니지만 담즙을 이렇게 그저 만들어서 이렇게 배출시키는 담도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런 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은 이렇게 큰 고기 덩어리인데 간을 이렇게 그 8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누는 이유는 간은 우리 몸 안에서 제일 큰 장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간은 장군지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그 장기이기 때문에 장군지간이다고 한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을 나누려면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그죠? 혈관밖에는 없거든요, 안에. 네, 그래서 혈관을 기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포탈베이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죠? 좌우로 나눠지죠, 그죠? 좌우로 이걸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탈베이는 우리 간에 센터, 여기 가운데거든요. 센터에 들어가서 좌우로 나뉘어져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브랜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쭉 가서 쭉 계속 옆으로 가면서 뻗어주는 게 요게 그 포탈베인의 왼쪽 포탈베인의 라터랄의 위쪽이니까 슈페리오 브랜치가 되겠고, 요거는 라터랄의 인페리오 브랜치, 요건 안쪽으로 오니까 미디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포탈베인이 좌우로 나눠지죠, 그죠? 좌로 쭉 가서 라터랄의 맨그 좌엽의 위쪽을 이렇게 뿌려주는 혈관을 라터랄의 슈페리오 브랜치가 되겠고, 요거는 라터랄의 인페리오 브랜치, 요거는 미디얼 브랜치.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는 요거는 간의 앞쪽이고 뒤쪽인데, 요거는 이제 전면에서 보면 뒤쪽은 잘안 보이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게 잘 보이게 이렇게 그림을 배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테리어의 슈페리어, 안테리어의 임페리어,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는 포스테리어의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임페리어, 이렇게 해서 포탈베인에서 들어온 혈액을 이런 혈관을 통해서 골고루 합리적으로 뿌려주죠, 그죠? 이렇게 뿌려준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포탈베인은 간의 센터를, 그죠? 좌우에서 센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반도로 얘기하면은 이 포탈베인 좌우로 갈라지는 게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전선. 휴전선에서 요건 북쪽이 되겠고, 요건 아래쪽이 되겠고, 그래서 위아래를 골고루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4번은 보면은 그죠? 요 미디얼 쪽으로고,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위아래 구분됐는데, 4번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누어서 우회를 4A, 4B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4번은 이렇게 지금 있고, 요거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그이 분액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 실제는 그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죠, 그죠? 다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4번처럼 붙어 있는 건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좀 벌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탈베이는 휴전선 쪽으로, 포탈베이 좌우가 이렇게 갈라진 건 휴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위쪽을 공급해 주는 게 슈페리어, 아래쪽은 임페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탈베이는 이제 지금 이름은 요걸 그저 나름대로는 그 영역들을 8가지로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이 없죠, 그죠? 1번은 요 안쪽에 있거든요. 예, 지금 요 그림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죠? 이렇게 자, 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4를 AB로 또 나눴죠, 그죠? 이렇게 AB로 나눴고, 요 4번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4번 안쪽에 1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 1번은 IVC가 있는데, IVC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엽이다. 그런 조그만한 로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8개 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의학과 관련된 해부학 말씀드릴 때, 그 난경에, 그죠? 왼쪽에는 삼엽, 오른쪽엔 사엽 있다고 이렇게 그 난경에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는 건 아니지만은, 난경 시대에서 간을 나눴었을 기준이 사실은 다른 게 없거든요. 그죠? 혈관 갖고 나눌 수밖에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자기적으로 만약에 나눴을 때는 2등분 하면은 좌엽, 우엽이 되겠고, 그죠? 그럼 또 좌엽을 또 2등분 하면은 오른쪽 왼쪽 2등분 되고, 또 그걸 2등분씩 하면 4개 4개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개 해서 모든 게 7엽이다 이렇게 한게 글쎄 좀 아쉬운 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뭐 음양오행학적으로 나눈 부분도 아니니까. 왜냐면 음양오행하면 좌엽우엽이 있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아니면 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죠? 어쨌든, 우리도, 일단, 간에 대한 부분이, 그런, 자세한, 해부학적인, 이해가 있었고, 그런 게 2000년에 난경에 적시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개로 나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 헤파틱 베인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뿌려줬죠, 그죠? 그러면, 간에서 이제 그 생화 공장인 간에서 일을 다 마치면 혈액을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서 합리적으로, 그죠? 이렇게 세 개가 큰 브랜치가 있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간 우엽 쪽에서 쭉 이렇게 들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렇게 빨아 들여 올라가고, 좌측에서 빨아 들어.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게 미들 헤파틱 베인, 요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 요게 레프트 헤프타이브. 그래서 골고루 합리적으로, 그죠? 세 군데서 쭉 빨아 올려지죠? 지죠? 그죠? IVC로. 예. 그래서, 헤파틱 베인은, 포탈 베인은 이런 그 영역의 센터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 헤파틱 베인은 영역과 영역을 나누는, 그죠? 경계선상에 있죠?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미들 헤파틱 베인은 좌엽과 우엽을 나누는 경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라터럴 세그먼트와 미디얼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간실질, 고깃덩어리죠. 고깃덩어리를 보면서 이 혈관들이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이 병변이 어떤 영역 어디에쯤 있는 병변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간 초음파에서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그멘트,
이해인데, 이세게먼트 이해는 결국 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론적인 이런 설명에서 이해는 무척 이해가 어려운데요. 제가 실습 시간에 빨리 그 어렵지 않게 이해되도록 제가 자세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세그멘트 가는 건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칠해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 요거는 실습 시간에 간단하게 실습을 하면서 요거는 제가 그 설명드릴 건데 요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그멘트 이런 부분을 어렵지 않게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내용은 제가 실습 그 진행할 때 설명을 그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탈베인이 아까 쭉 가서 좌우로 이렇게 브랜칭 돼서 골고루 간에 뿌려진다고 했는데요. 이 포탈 베리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포탈 베인이 아까처럼 여기서 좌우로 가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가서 슈페리어, 인페리어, 미디얼 또 안테리어에서 슈페리어,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물론 이런 경우가 정형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한 10명이면은 6, 7명 정도가 그리고 나머진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고 혈관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브랜치가 된다든지 브랜칭이 없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갈수 있는데 결국은 종착역은 간세포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서 그걸 보충해주고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는 부분에서 모질리는 부분을 보충해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간세포로 골고루 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여튼 이 부분 포탈베인의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왜 이거 안 잡히지? 이래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 뭐그 포탈베인이 뭐 이렇게 가야 될때안 보인다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초음파하면서도 포탈베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먼저 설명드리고 이것도 초음파 실습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탈베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은 혈관들이 그죠? 브랜칭 되면서 가늘게 이렇게 가서 결국은 간세포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통 대부분 책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고속도로만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고속도로만 혈관들을 이렇게 그 그림이 있는 거는 고속도로 정도만 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집으로 가기엔 고속도로를 거쳐서 또그 시내 도로를 거쳐서 또 그죠? 마을 도로를 거쳐서 이면 그또 마을 도로 이면 도로를 거쳐서 집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음파상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그러한 포탈베인들은 주로 고속도로 정도에만 이름이 붙여진 거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계속 브랜칭 돼가는데 이름이 붙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간에 골고루 그죠? 다 뿌려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포탈베인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브랜칭 된 거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포탈베인으로 인해서 들이 해서 간세포로 결국은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탈베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실습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하고 헤파틱 베인은 좀뭐덜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실습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죠? 이렇게 간이 있는 거에서 이렇게 그죠? 중간 미들 헤파틱 베인, 그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 쭉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초음파상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자, 요거는 초음파는 이 아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래서 보이기 때문에 먼 부분, 높은 부분이 이렇게 초음파에 멀리 보이거든요. 이거 안 가실 텐데 요거 또 실습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간을 볼 때, 초음파로 간을 볼 때, 우리 그 헤파틱 베인이랑 아까 이전에 봤던 포탈 베인, 그죠? 그리고 또 혈관이 있었죠, 그죠? 혈관이 헤파틱 아레테리도 있었고 혈관 투블럭, 혈관 관상 구조물로 된, 그죠? 그런 담도도 있었잖아. 혈관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그네 개가 있는데 우리 초음파상은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거는 포탈 베인이랑 헤파틱 베인이다. 나머지는 초음파상 거의 관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간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구조물들은 다시 그 말씀드린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 헤파틱 아테리, 그 바일덕트,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음파상 관찰될 수 있는 거는 포탈 베인이랑 헤파틱 베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있으면은 비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병변이라고 볼수 있는데, 외적인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뭐 하얀 거가 있는데 이거 병변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도 보면 뭐 하얀 선상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이거 병변 아니야? 라고 보고, 여기 보면 가운데 뭐 하얀 게쭉 뻗어나가는 부위가 있는데, 요거는 병변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 이외의 구조물이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걸 이해하지 않으시면, 이거 이상한, 이거 병변 아니야? 이렇게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가멘트 테레스, 리가멘트 베너슴, 메인 로바 피셔,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가멘트 테레스랑 리가멘트 베너슴은, 같은 사실 구조물이거든요. 자,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죠? 이렇게 그 태반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요거 이제 영양 물질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대, 혈관을 통해서 쭉 이렇게, 그죠? 와서, 간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 그죠? 그 엄마를 통해서, 깨끗한, 그런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니까 그대로 아기 간을, 왜냐하면 뭐 태아의 간은 역할을 할수 없으니까, 그죠? 간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하대정맥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 성인에 있어서 포탈베인에 삐르지고 그걸 흡수해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해서 제대정맥이 쭉 가서 이쪽으로 직접 하대정맥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었는데, 요게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요게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죠? 요거 이제 그러니까 요가 태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요게 이제 태화가 돼서 혈관의 역할을 못하고 태화된 구조물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이게 지금 리가멘트 테레스가 되겠고, IVC 근처에 대해서는 리가멘트 베너슴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된 게 제대정맥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이걸 통해서 쭉 해서 혈액이 여기가 그죠? 여기 움브리클 포션이라고 제대 부위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광색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IV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를 니가멘트 테드스가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간, 요 S1 미상엽인데 미상엽을 싸고 돌아서 IVC 들어가는 게 니가멘트 베노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가멘트 베노슴과 니가멘트 테드스는 똑같은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S1 이렇게 미상엽을 싸고 있는 거를 니가멘트 베노슴, 그다음에 그 이전에서 배꼽까지를 리가멘트 테레스라고 한다 라고 하시는데 좀 설명이 이해가 좀안 되실까? 지금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러면은 여기 조금 그이 동영상인데 직접 이렇게 그 동영상을 삽입하기에는 조금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요 링크를 지금 뭐 형광색 물질에 유튜브를 링크를 시켰거든요. 이 내용은 실제 그 해부하면서 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리가멘트 테레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감춰서 링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북에 보셔서 이렇게 지금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뜰 겁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간이거든요. 그리고 배꼽을 도려냈죠, 그죠? 배꼽에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관상 구조물이 이어 있는 게 리가멘트 테레스거든요. 여기 옴브리컬 포션. 그래서 일로 쭉 들어가서 IV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간 아래쪽이고 이렇게 새끼줄처럼 그죠? 이런 혈관 구조물이 태환 구조물 이렇게 해서 요 들어가죠. 요 들어가는 부분을 움브리컬 포션이라 그래요. 제부라 그래죠. 제부. 요건 쓸개가 되겠고. 쓸개를 해서 간이 이렇게 자리를 내줬죠. 그죠? 그리고 온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상엽이거든요. 그래서 미상엽을 요까지가 리가멘트 테레스고 여기서부터 리가멘트 베노슴. 그래서 IVC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있죠, 그죠? 손가락 집어넣은 부분이 리가멘튼 베노슴이 있는 부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가멘트 테레스 요 부위가 이렇게 이제 퇴화하고 남으니까 혈액이 없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딱딱하고 질긴 구조물로 이렇게 이제 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서 검은 섀도우가 왜냐면 딱딱했다 보니까 섀도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구조물이지 이걸 병변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간 경화로 인해서 혈액이 간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리가멘트 테레스에 혈류가 다시 흘리게 되거든요. 이걸 죄갈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혈류가 이게 재갈류되면서 어디로 가겠어? 배꼽으로 다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꼽 주위에 메두사 머리처럼 퍼런 이런 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간 경화에서 배꼽 주위에서 이렇게 메두사 머리처럼 이렇게 퍼렇게 혈관이 노창된 걸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리가멘트 테레스가 재갈류돼서 그쪽으로 혈류가 몰리기 때문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리가멘튼 베노슴이 이렇게 하얀 선으로 이렇게 IVC와 여기 IVC 싸고 있는 게 S1에 해당이 돼 미상엽인데 그 주위로 하얀 선이 보이는 거다. 이것도 병변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하얀 선은 메인 로바 피셔거든요. 메인 로바 피셔인데 이거는 우리 쓸개가 잘안 보일 때 여기 메인 로바 피셔를 따라가면 따라가게 되면은 끝에서 이렇게 쥐비 쓸개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위는 왜 생기냐면은 요 우리 지금 있는 부분에 간문부가 되겠는데 요 쓸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쓸개를 이래서 이렇게 온폭하게 패여 있죠, 그죠? 그래서 패여 있는데 그 간문부에서 패인 부분까지가 그 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때가 끼게, 기름때가 끼는 거거든요. 네, 기름때가 껴서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요게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요거 메인로바 피셔라고 하는데, 아, 요게 도움이 되는 게 쓸개가 이 수축이 되면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확장이 되면은 뭐 쉽게 찾지만은 같은 사람이라도 식사를 하고 나면 쓸개가 수축이 돼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메인 로바 피셔를 확인한 다음에 따라가면서 스캔을 하면은 쓸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리가멘트 테레스, 리가멘트 베노슨, 메인 로바 피셔, 그다음에 간정맥, 포탈 베인 말고 뭔가 다른 구조물이 보이는 거는 이거는 병변, 침입자다 아니면 병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담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에 있어서는 간실질, 포탈베인, 헤파틱베인 말고는, 아, 말고 있었죠. 리가멘트 테레스, 리가멘트 베노슨, 메인로바 피셔 말고는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보이면은 뭔가 병적인 상태다 아니면 침입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담도계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간 담도는 아 담도는 그 우리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랑 역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포탈베인이나 헤파틱 아테리나 이쪽 간으로 들어가서, 그죠? 들어간 다음에 다시 헤파틱, 물론 베인은 이제 드레인에서 이렇게 IVC로 가게 되겠지만은, 지금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역방향으로 간, 그죠? 간 문부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부 쓸개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쓸개 저장이 됐던 담즙이 음식물이, 십이장을 통해서 기름진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배출을. 네, 그래서 판크레아스 헤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배출이 돼 주게 되는데, 이간 안에서의 담과는 거의 초음파상 관찰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찰이 될수 있는 부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을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 간 안에 담도들이 있죠. 초음파상에 보이진 않지만, 아, 그런 그 담관을, 간의 담관이 되겠네요. 인트라헤파틱 덕트, 그죠? 그 다음에 페리하일라 바일 덕트, 요거는 간문무 주위에 있는 그런 덕트들. 그 다음에는 디지털 바일 덕트, 먼 쪽에, 그죠? 먼 쪽에.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총단관이라 그래서 커먼 바일 덕트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모여서, 그죠? 이렇게 총단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아니면 일부는 쓸개 저장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쓸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쓸개가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쓸개가 이렇게 낀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저부, 바디, 넥. 이 되겠고요. 네, 되겠고. 초음파상 보면 이거는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여기가 펀더스가 이쪽에서 보이고, 바디가 이렇게 보이고, 넥이 이렇게 보이고. 좀 이해 안 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실습되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장경은 10cm, 아주 길어요. 10cm, 단경은 5cm, 용적이 100에서 160cc 이하다. 자, 그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바카스 있죠? 바카스 병에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 거의 한 120cc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적으로 봐서는 바카스 안에 바카스 양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팽창이, 공복시는 팽창이 돼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 아주 수축력이 강해요. 쭉 빠져나가면은 초음파상 쓸개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또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축력이 아주 강한 장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초음파상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요건 슬개와라 그래서 간이 슬개를 위해서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도 빨간색 화살 표시가 담낭와에서도 여기가 기름때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낭벽이 두꺼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담낭벽을 확인할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지 여기는 두꺼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담낭 항상 저부를 이쪽을 체크를 해서 담낭벽의 두께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공복식어 나중에 그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찌그러지는데 여기 요거서도 레이어가 있거든요. 각 층별로 조금 그 다른 이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뮤코자 레이어, 머스큘라 레이어, 세로자 레이어 이래서 특정 그래서 그거는 뭐 모르셔도 일단 아 하얀 거, 검은 거, 하얀 거뭐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서 약간 수축 공복시보다는 수축이 되면 약간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지더라도 레이어가 있으면 아 요거는 정상적인 게 수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요게 캔서가 있을 경우는 이런 레이어가 없어지고 아예 한 층으로 이렇게 아주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그거는 그 암을 시사하는 그런 초음파 소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복시는 이렇게 가늘고 수축이 되면은 아주 얇아졌죠, 그죠? 그러면서 뭔가 레이어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 그런 수축된 담낭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죠? 이제 간 안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은 좌우에서 골고루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간내 담관이고,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커먼 헤파틱 덕트, 정확히 이제 합쳐져서 여기서부터 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됐겠고, 요거를 페리하일라 그 덕트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겠고 여기서 담즙이 이렇게 오다가 일부는 슬개로 이렇게 그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표시는 없지만 여기 시스틱 덕트가 되겠고 그래서 시스틱 덕트랑 커먼 헤파틱 덕트가 만나게 되면 비로소 커먼 바일 덕트 총 단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총단관이 되고 그래서 이게 판크레아스 헤드 쪽으로 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담즙이 배설되는 그런 그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크게 담관을 인트라 헤파틱, 익트라 헤파틱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인트라 헤파틱은 간 실질 안에 있는 거고 익트라 헤파틱은 간 실질 밖으로 나온 거죠. 거기에는 커먼 헤파틱 덕트가 있고 주요된 거는 커먼 바일 덕트가 있는데 사실은 초음파상 커먼 헤파틱 덕트랑 커먼 바일 덕트 경계를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서 그냥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 여기 간에서 빠져나온 거를 다 커먼 바일 덕트 CBD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정의는 CBD가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가 아니고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에는 커먼 헤파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가 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다시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란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담관들이 초음파상에는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요그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포탈베인이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합류 부위를 보시면은 그위이 사진상은 포탈베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튜블란 구조물이 이렇게 여기서도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담관, 왼쪽 담관이 마찬가지로 포탈테인처럼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그 담관을 만나는 담관을 센터에 두고 앞으로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 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사진에 이렇게 CBD가 이렇게 그 나타나는 주행하는 그런 스캔 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포탈 베인이 되겠고, 요게 요 조그만한 혈관 단면이 보이는데, 요게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늘다가 확장이 되죠, 그죠? 확장이 된 튜블러한 구조물이 총 담관이 되겠습니다. 이총 담관이 쭉 주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판크레아스 헤드까지 이렇게 주행을 하고 또 헤드를 관통해서 나중에는 우리 십이지장의 세컨 포션까지 가서 개구를 하는 것이 이총 담관이 되겠습니다. 이 CBD가 주행하는 그런 스캔법이 조금 그좀 난이도가 좀 있고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다시 한번 저 아나토미 앱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요게 녹색이 그 담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좌측 담관, 우측 담관이 만나서 여기는 커먼 헤파틱이 되겠고요. 커먼 헤파틱 덕트. 여기부터가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고 여기가 시스틱 덕트. 여기에 쓸개가 되겠고 시스틱 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총 담관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이게 췌장의 머리를 두부를 관통해서 십이지장으로 개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자요 사진이 어떻게 스캔이 된 사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총 단관을 스캔하기 위해서 지금 요런 식으로 프로브를 갖다 대는데 실제 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총단관을 관찰할 때 여기는 지금 뭐 12시에서 6시 방향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누워서 관찰할 때는 보통 프로브를 10시에서 4시 방향 아니면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대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그 CBD 뷰가 이렇게 스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이쪽 위에다 대고 관찰을 하면은 첫 번째가 CBD가 보이겠고요. 그죠? 빨간색이 라이트 헤파틱 그 아테리고 이게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CBD 아래로 이렇게 크로스하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 보라색의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D 스캔법을 이렇게 CBD 주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브를 대면은 CBD가 관찰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관찰되고 그 아래 포탈 베인이 주행하는 그런 그 뷰를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음파로 이렇게 스캔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그 간내 담관이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로 이렇게 나가면서 조금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요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단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아래 이 보라색의 파란색의 포탈 베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과 CBD 사이에 요 헤파틱 아테리가 관찰이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100% CBD를 잘 잡은 스캔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라이트 헤파트의 아테리 단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탈 베인 위로 주행하는 이런 그 관상 구조물이 이렇게 보인다면 CBD라고 이렇게 보셔도 모방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혈관들은 직경이 일정한 직경으로 이렇게 주행을 대부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담관은 이렇게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 두부에서 다시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방추형이라 그러죠. 그죠? 방추형은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그런 그 구조가 되다가 나중에는 다시 끝에 가서는 다시 좁아지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는 걸 방추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작은 데서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 디스탈 CBD에서는 다시 이렇게 가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방추형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방추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라면은 아 이게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 CBD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요 헤파틱 아테리가 단면이 나오는 그 윗부분은 총단관이 아니고 커먼 헤파틱 덕트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커먼 헤파틱 덕트. 그러니까 요 부위가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겠고, 커먼 헤파틱 덕트 다음에가 총단관이 되겠는데, 우리 초음파상은 이 헤파틱 덕트와 총단관의 어떤 이쪽의 경계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문부 밖으로, 그러니까 간내가 아니고 간외라고 하는 그런 담관을 우리가 초음파나 CT상에도 일반적으로 여기를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CB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헤파틱 아테리 단면에 나타난 그 위쪽은 커먼 헤파틱 아테리고 좀 지나서 이렇게 CBD가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 모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를 CBD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뭐 이렇게 미키마우스 사인이다 해서 우리 총단관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미키마우스까지 이제 동원한 이유는 총단관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키마우스의 이런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총단관을 찾을 수 있는 좀그그 유용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좌우 담관이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단면이 나타나는 부위에 있어서는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커먼 헤파틱 바일 덕트랑 총단관의 경계를 분명히 가를 수는 없지만은 가를 수 없지만은 총단관 커먼 헤파틱 덕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CB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구조물 아래에 헤파틱 아테리가 지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아래는 포탈바인이 지나가겠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스캔하다 보면 총단관 아래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단면이 보이고 포탈베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도 사실 초음파상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총단관 CBD를 확인하냐 하냐면은 초음파상 프로브를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다 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포탈베인이 있겠고요. 포탈베인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환자 쪽에서 봤었을 때는 오른쪽인데, 이제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동그란 게 하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미키 마우스 얼굴에 귀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귀가 이렇게 특징적인 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를 왼쪽 귀를 커먼 헤파틱 덕트라고 할수 있고, 오른쪽을 프로포 헤파틱 아델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키 마우스 이렇게 얼굴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 사인인데요. 그래서 요 부분의 단면을 보면은 그렇죠. 요 지금 초록색 CBD가 이렇게 보이겠고, 빨간색 헤파틱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포탈 베인 단면이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뷰를 가지고 미키 마우스 사인이 나타나는 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좀 어려우실까? 그러면은 CBD 아나토미 앱을 가지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프로브를 이렇게 돼서 11시나 5시 방향 내지는 10시에서 4시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CBD가 주행하는 그거를 관찰하고 그 아래 라이트 헤파틱 단면이 보이고 그 아래 포탈 베인이 보인다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금 미키 마우스 사인은 이렇게 보면 요 거기보다 요 아래쪽을 이렇게 트랜스버스로 뷰로 이렇게 스캔한 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브를 갖다 대면은, 그죠? 프로브를 더 이상 돌아가지는 않는데, 프로브를 갖다 대면은 여기 동그랗게 미키 마우스 얼굴이 포탈 베인이 나타나겠고, 왼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단면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동그란 단면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CBD, 오른쪽은 커먼 프로포 헤파틱 아테리 이렇게 보이는 뷰를 미키 마우스 사인 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포탈 베인, 커먼 바일 덕트, 그 다음에 헤파틱 아테리, 엄밀히 정확히 말씀하면 프로포 헤파틱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담도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담도 폐쇄로 인한 그런 질환, 임상 증상으로는 황달이 나타난 증상이 주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질환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담관들이 이렇게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를 이루고 또 CC 덕도 합쳐서 CBD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요거 지금 뭐 이렇게 이거랑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요 담관들의 맥시멈 다이아메터 리미트를 말한 거거든요. 맥시멈으로 확장이 됐었을 때가 확장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차 간내 분진은 1mm 이내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분진은 2mm 이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확장이 되더라도 2mm 이내야 되고, 안 보이는 거는 뭐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2차 분지겠죠? 이거는 1mm 이내들. 그 다음에 요 부위가 이제 2mm 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우가 만나서 이제는 좌우가 만나서 커먼 헤파틱 바일 덕트를 이룰 때는 여기 맥시멈 7mm 정도까지. 그래서 헤파틱 아테리 단면이 나타나는 부위가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부위를 CBD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위가 제일 이렇게 직경이 이렇게 크게 관찰이 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도 7mm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은 5mm까지.
그래서 쭉 해서 하고 그다음에 총 단관에 디스탈 먼 쪽에 있어서는 맥시멈 허용치가 6mm 정도 이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시스 리덕트는 5mm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도에 관한 직경에 관해서는 7-11 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도가 어쨌든 총 단관이 7mm 이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7mm를 넘어서 7에서 11mm 사이면은 강하게 병적인 확장으로 의심을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11mm 이상이라면은 아 이건 확실히 어떤 병적인 상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7-11 룰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총 단관은 이제 고령이 될수록 이 확장이 더 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mm 이상인 경우가 종종 많이 고령에서 관찰이 되고 1.5mm, 심지어는 1.5cm, 심지어는 2cm 정도로 확장이 돼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그 담관에 대한 부분은 총 단관이 확장됐다면은 우리 간내 담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장이 돼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단관이 확장이 돼 있더라도 간내 담관 이쪽에 확장이 없다면은 병적인 총 단관의 확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단관의 확장을 관찰하더라도 꼭 반드시 간내 담관의 확장 여부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초음파 스캔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지 화상 화면을 보시면은 이것이 오른쪽 포탈베인이고 이건 왼쪽 포탈베인인데 여기 이제 만나기 직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좌우 담관이 만날 때 담관 우에 사진상에 요 우에에서도 같이 왼쪽 담관 오른쪽 담관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담관이 이제 간문부 밖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요거는 그 서브코스탈 뷰거든요. 그래서 요 서브코스탈 뷰에서 프로브를 90도 정도 여기 만나는 담관을 센터에 두고 90도 정도 시계 방향으로 틀게 되면은 포탈 베인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같이 이런 그 담관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판크러스 헤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문맥이 만나고 고우에 담관이 만나서 요거를 90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틀면은 판크레아스 헤드로 들어가고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틀게 되면은 처음에 그런 포탈베인이 만나는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위에가 담관이 만나는 거고 아래가 포탈베인이 만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실 이 동영상은 간내 담관에 나와서 간내 담관이 12지장 세컨 포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초음파 스캔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브코스탈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좌우에 포탈베인이 만난 부위 조금 아래를 프로브를 세우면은 아까 미키 마우스 사인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다시 이제 보시면은 포탈베인이 만나는 거에서 조금 세웠더니 미키 마우스 사인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탈베인이 있고 이쪽이 커먼 바일덕트가 왼쪽이 커먼 바일드가 됐고 오른쪽이 프로퍼 헤파틱 아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귀가 짝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커먼 바일럭트가 조금 커져 있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키 마우스 사인이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게 관찰되면은 이제는 요 부분을 센터를 두는 게 아니고 예, 이 커먼 바일드로 센터를 둬서 이걸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90도 정도 틀게 되면은 CBD가 판크레아스 헤드까지 주행하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90도 튼 틀어가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트 헤파티 아테리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되겠고, 그래서 라이트 헤파티 아테리를 타고 넘어가는 이 구조물이 CBD가 되겠는데, 여기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혈관이 뭐 가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에누리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혈관 기형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좁다가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우리 그 십이지장 쪽으로 개구할 때는 다시 좁아지는 방추형 형태를 보이는 게 CBD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쭉 나가면서 지금 이제 판크레아스 헤드 쪽으로 가서 CB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갔죠, 그죠? 예, 들어가서 판크레아스 헤드에 CBD가 되겠고, 이 부위는 작은 부위가 가스트로두오데날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넣어보니까 아까 여기 CBD 쪽이요. 판크레아스 헤드인데, 그 판크레아스 헤드에 있는 CBD죠. 이거는 혈류가 잡히질 않는 걸 보실 수 있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 판크레아스 헤드에서 듀오덴음으로 들어가는 부위를 지금 스캔하고 있는데요. 판크레아스 헤드 부위고, 이게 이제 십이지장으로 가는 디스탈 CBD가 되겠죠? 예, 그래서 쭉 가면서 여기에 바터 팽대부가 되겠고, 여기 이제 세컨 포션, 두오데날 세컨 포션이 되겠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어그리가 잘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그리가 안 되실 건데, 이건 지금 여기 튜블란 구조물 안에 이건 가스거든요. 예, 가스가 뭐냐면은 이쪽 튜블란 구조물이 두오데늄 쪽으로 이렇게 개구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스가 보일 텐데, 이게 12장 세컨 포션에 가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스가 보이죠, 그죠? 12장 세컨 포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주행하다가 세컨 포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CBD 스캔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동영상은 CBD가 제법 이렇게 좀 확장이 돼 정상 환자거든요. 정상 환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인 경우가 CBD가 좀 커져서 관찰이 용이한 부분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CBD 요거 관찰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좀 CBD가 판크레아스 헤드까지 들어가는 거 관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분을 관찰하게 되면 CBD가 좀 이렇게 확장이 돼서 관찰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위주로 해서 CBD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젊은 사람일수록 CBD는 아주 가늘어서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사람보다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CBD를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담독의 와그 총담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해부학
앱을 통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쓸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췌장이 이렇게 그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간내 담도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 여기서 지금 간을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제거하니까 이 담관들이 지금 보이게 되는데, 이쪽이 좌측 담관들이 되겠고, 이쪽이 우측 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 담도들을 통해서 좌에서 또 우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 센터에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합쳐지기 직전에 담관을 메인 라이트 요 부분이 레프트죠. 레프트 메인 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고, 요거는 오른쪽에서 모이는 거니까 라이트 메인 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고이 메인 덕트들이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메인 덕트들이 합쳐서 나가는 경우, 여기를 이제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하죠. 그죠?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하고, 이쪽이 이제 시스틱 덕트를 통해서 그 쓸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개 아래 저장된 담즙이 시스 덕트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커먼 헤파틱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이 합쳐지게 되는 부분부터를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하죠. 그래서 커먼 바일 덕트는 여기서 시스틱 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가 합쳐져서 그 커먼 바일 덕트가 되겠고, 이 커먼 바일 덕트가 쭉 내려가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의 뒤쪽 뒤쪽으로 주행을 하다가 췌장의 이런 그저 헤드 부위를 관통해서 이쪽에 그 지금 십이지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십이지장 세컨 포션으로 이렇게 개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지장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 12지장이 위치하게 한번 이렇게 그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2지장이 이렇게 지금 드러났는데요. 여기가 이제 12지장의 듀오데날 벌브, 우리가 듀오데늄 퍼스트 포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퍼스트 포션이고, 여기가 세컨 포션, 여기가 서드 포션, 여기가 네 번째 포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12지장이 이런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 12지장을 한 반투명 처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까 이 총단관이 췌장 헤드 뒤쪽에 뒤쪽에서 내려가면서 췌장 헤드를 관통해서 이쪽 지금 그 두뇌는 세컨 포션으로 개구하는 그런 아나토미 그 해부학적인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구하는 부위, 요 부위를 바터, 우리 팽대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담관이 총단관을 통해서 개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단관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12지장 그 9부, 그 다음에 세컨, 서드, 퍼스트 포션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총단관에는 지금 여기 퍼스트 포션, 세컨 포션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총 담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복부 초음파 했었을 때 이제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은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우에서 이제 풀업을 돼서 이 CBD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 CBD를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대부분은 우리 지금 CBD 앞쪽으로 이렇게 12장 first, second 포션이 위치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first, second 포션이 우리가 이제 그 공복을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기야 가스와 음식물 일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려서 총담관을 디스탈 CBD에서 프록시말 CBD에서 이맨 마지막에 디스탈 CBD까지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전체를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부 초음파에서는 초음파상 그 제일 찾기 힘든 이런 장기가 이 노란색의 췌장이 되겠고요. 구조물로는 제일 어려운 게 CBD가 되겠는데요. CBD가 워낙 정상인에 있어서는 가늘기 때문에 관찰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가늘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CBD 앞쪽으로 이렇게 12지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지장의 가스나 이런 음식물 때문에 12지장 관찰이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췌장질의 질환에서 저 종종 황달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총담관이 이 췌장 헤드를 관통해서 12지장으로 개구하게 되는데, 이 췌장에서 이쪽이 이제 꼬리나 바디 꼬리나 이 몸통 부분에 병변이 있을 경우는 뭐 황달과 무관하겠는데요. 이 헤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메스가 있어서 이 총담관을 누르게 되면은 담도에 폐쇄를 유발시켜서 황달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췌장과 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췌장인데요.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췌장이 이렇게 J자 형태에 이렇게 해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전면에서 췌장을 본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췌장 앞에 이렇게 식도가 있겠고 이렇게 스토마 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금 위가 췌장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 전면에서는 췌장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위를 이렇게 투명 처리, 반투명이겠네, 그죠? 반투명 처리하니까 뒤에 있는 췌장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췌장은 우리 전면으로 봤었을 때는 위,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누워 있는 경우 기준으로 본다면 누워 있을 때 보면은 앞쪽에 위가 있고 뒤쪽 등 쪽으로 췌장이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초음파상 췌장을 관찰할 때 전면에 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물이 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췌장을 관찰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위를 제거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뒤쪽에 위 뒤쪽 이렇게 췌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췌장은 후복막 장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 이 뒤쪽 버테브라 바로 이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총당관을 설명드릴 때 아나토미를 설명드릴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담관이 십이지장 그 췌장 그 뒤쪽으로 해서 헤드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관통된 돼서 개구한다라는 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BD 이 전면 쪽에 이 12지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BD 관찰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지장이 이 췌장의 헤드 부분을 감싸고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그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12지장의 가스라든지 음식물 때문에 이런 또 췌장의 헤드 부분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췌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J자 형태의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갈고리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췌장의 길이가 총한 12에서 1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넓이, 위드는 한 3에서 4cm 정도 되겠고요. 두께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 이제 두께가 되겠죠. 두께는 한 2cm 전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 중량은 무게는 한 80에서 90g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위가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위고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 전면에서 볼때 헤드 부분이 췌장에서 조금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테일 부분이 이렇게 조금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관찰할 때 일단은 이 센터에서 췌장을 찾은 다음에 헤드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 아래로 내려서 봐야 헤드가 관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일을 잘 묘출하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지금 여기서 9시 3시 방향에 프로브를 댔다고 하면은 9시 3시라면은 8시 에서 한 2시 방향,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꼬리를 이쪽 부분을, 오른쪽, 이런 그 부분을, 프로브를 약간 들어준다 생각하면은 테일이 이렇게 해서 잘 묘출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췌장의 헤드 부위에는 십이지장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십이지장 때문에 췌장 관찰이 용이치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서 테일 쪽으로 가면 테일은 이렇게 지금 스프린 비장이 되겠는데요. 이 스프린에 이렇게 연접하고 이렇게 연접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은 헤드와 바디, 테일 이렇게 간단하게 세 파트로 분류하고 할수 있는데, 헤드를 나누어서 넥과 다시 헤드로 이렇게 세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이 여기 쪽에 해당되는 헤드 부위를 다시 나눠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헤드 프로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세개 부위를 일반적으로 헤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굳이 나눠보자면 넥과 헤드 프로퍼, 온시네이트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다시 분류된다라고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신헤드 프로세스는 이 지금 췌장과 여기 있는 췌장과 운신헤드 프로세스는 요건 발생학적으로 요건 좀그 다른 부위에서 기원을 해서 여기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운신헤드 프로세스라고 여기를 명칭을 하기도 하고 다 통틀어서 헤드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을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췌장의 헤드 부위가 되겠고 여기가 바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테일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하는 게좀 어려운 그런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췌장은 우리 장기 크기가 작죠, 그죠? 그리고 주위에 위라든지 췌장 이런 장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든지 뭐그 콩팥이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장기를 찾을 때 찾기 위한 랜드마크 설명이 사실 없어도 있는 위치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관찰이 될수 있는데 팡크레아스는 이렇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랜드마크를 확인한 다음에 췌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팡크레아스 랜드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가 SMA 여기 슈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 가 되겠고 두 번째는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와 스프레닉 베인을 찾았다면은 당연히 췌장을 찾은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SMA 스프레닉 베인을 사실을 찾으려고 해도 쉽게 또 이렇게 SMA나 스프레닉 베인 이렇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나머지 랜드마크를 찾아서 구체적인 이 랜드마크인 SMA 스프리닉 베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랜드마크로 도움이 되는 게 에올타, IVC, 워테브라, 바디가 되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영치 아래쪽에서 이렇게 트랜스버스로 횡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대서 관찰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버테브라 바디가 되겠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 오른쪽에 에올타가 있게 되겠고요. 왼쪽으로 IVC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올타에서 슈페르메세테 아테리가 나오게 되죠. SMA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스틸 이미지라 이렇게 그렇지만은 초음파로 관찰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에올타도 뛰면서 SMA도 같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올타 위에 SMA를 단면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SMA를 관찰한 바로 그 위에서 이렇게 그 혈관이 관찰이 되는데 이 관찰되는 것이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는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SMV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포탈 베인에서 스프레닉 베인과 슈페리어 메세테릭 베인이 갈라지는 여긴 브랜칭 되는 부위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혈액이 이렇게 드레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합류돼서 이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드레인 되면서 이렇게 합류되는 부위,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레닉 베인과 SMV 합류 부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SMV 이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경우가 그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SMV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브랜칭돼서 되는 거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인은 SMA를 찾고 스프레닝 베인을 찾으면은 그 후에 최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SMA나 스프레닝 베인을 찾는 것조차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테우라 바디라든지 IVC, 에올타를 찾은 다음에 스프레닝 베인이라든지 SMA를 찾고 그다음에 판크레아스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보는 게 췌장의 머리, 그다음에 바디, 테일 부분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부위가 되겠고요. 되겠고 여기서 헤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풀업을 조금 아래로 슬라이딩 하게 되면 췌장이 지금 이 그림보다는 좀더 커진 상태로 이렇게 췌장 두부가 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꼬리 테일 부분은 이 풀업을 약간 이쪽 오른쪽 그 풀업을 약간 더 위로 올리면은 테일이 이렇게 더 이렇게 그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우리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죠,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 췌장이 이렇게 올챙이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올챙이 머리가 되겠고, 올챙이 머리에 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관찰되는 것처럼 종종 보일 때가 종종이 아니고 이렇게 헤드 부위에는 보이게 되는데요. 간혹 이제 크기는 작고 클 수는 있지만은 이두 개는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먼 바일덕트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총 담관이 이 최두부를 통해서 관통해서 12지장 세컨 포션으로 이렇게 개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가스트로두오덴 아테리가 이렇게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 이렇게 또 하나 위치하게 이렇게 그 초음파상으로는 좀그 CBD의 위쪽이 되겠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CBD보다는 우리 벤트랄 쪽, 그죠? 복측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있는데, 요거는 췌장 두부를 관통하는 거고, 지금 사진상 보면 요것도 췌장 두부를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관통하는 게 아니고, 췌장에, 지금 이 연접해서 주행하는 혈관의 단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나토미 앱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자, 여기서 두오데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제거해 보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총 담관이 그죠? 췌장 뒤쪽으로 해서 헤드 부위로 관통해서 12지장으로 개구한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겠죠? 그죠? 다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트로두오덴을 아테리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췌장을 관통하는 게 아니고 췌장에 연접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상 보면은 아까 헤드 부위에 구멍 이렇게 좀그 올챙이 이렇게 눈알 같은 게두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CBD, 위로는 이 가스트로두오덴을 아테리에 단면이 초음파상 관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스트로두오덴 아테리는 췌장 헤드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췌장 헤드 부위에 바로 이그 연접해서 주행하기 때문에 이게 초음파상에는 췌장 해부를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 부위에
커먼 바일덕트는 췌장 헤드를 관통해서 12지향으로 개근은 하고 있지만 가스호두뇌 앞다리는 췌장 해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췌장 헤드에 연접해서 이렇게 주행하는 구조물의 혈관의 단면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췌장을 이렇게 초음파로 관찰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렇게 췌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검은 부위에 하얀 것들이 이렇게 뿌려진 형태의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요거를 Salt and Pepper Appearan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추라든지 소금을 이렇게 고운 후추랑 소금을 뿌려놓은 형태의 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Salt and Pepper Appearance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췌장의 실질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버테브라 바디가 되겠고요. 여기 에올타, IV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위는 실리악 트렁크에서 스프레닉 아테리, 그 다음에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브랜칭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랜칭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M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고, 요 부위를 SMV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헤드 부위에 CBD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실질에 이렇게 튜블러한 구조물이에요. 우리 한자로 보면 두의자로 이렇게 가늘게 주행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판크레아틱 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덕트는 2mm 전후가 되겠는데 정상인에 있어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2mm 이내가 돼야 판크레아틱 덕트가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판크레아 덕트가 보이고요. 그죠? 헤드 부위에 CBD가 여기 좀 보이고 가스두뇌 아테리는 지금 잘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테일 부분이 되겠고 바디가 되겠고 헤드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12지장 구부가 되겠고요. 위유문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들 때문에 췌장이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잘 묘출된 경우죠. 그죠? 그나마 이 지금 판크레아스 바디 위쪽으로 위 내용물과 가스가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에서 위 음식물과 가스가 위치하기 때문에 공복시가 아니면은 이 췌장을 전체적으로 잘 관찰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췌장을 관찰할 때그 주위에 복부 혈관들이 많이 이렇게 그 관찰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그 중요한 혈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의 주위에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는 에올타, 지금 왼쪽으로는 IVC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 그 관찰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환자분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되겠고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에올타 복부 대동맥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IVC가 위치하게 되겠고요. 췌장을 관찰하기 바로 직전 췌장이 관찰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부위가 지금 에올타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브랜칭이 되는 아테리인데요. 이걸 실리악 트렁크 또는 실리악 아테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는 간의 혈관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가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스프레닉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 보면 이게 고래꼬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혈관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나오다가 간으로 이렇게 가는 프로퍼 헤파틱 아테리가 있겠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죠, 그죠?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주행하는 혈관이 가스로 투여된 아테리인데, 요게 헤드 부위에서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포탈베인이 이래 보면은 두 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SMV, 요게 스프레닉 베인. 그래서 사실은 혈액이 이렇게 드레인 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합쳐지는 이 부위가 췌장에서 헤드 부위, 그죠? 헤드 부위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부위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합쳐지는 부위 또는 요걸 SMV 이렇게 그냥 단순히 SM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혈관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수피리 메센테릭 아테리 SMA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SMA는 실리악 트렁크에서 조금 좀 아래에서 이렇게 다시 브랜칭 되는데, 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혈관, 제일 크고 그 중요한 혈관이 이 수피리 메센테릭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CVA 질환 관련해서 우리 혈관들이 제일 중요한 혈관들이 뭐 ACA, MCA, PCA 뭐 이런 표현들 하죠, 그죠? 안테리어 세레볼랄 아테리, 미들 세레볼랄 아테리, 포스 세레볼랄 아테리 다 중요하죠, 그죠? 뇌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 개만큼 중요한 게 슈페르메센테리 아테리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슈페르메센테리 아테리아 만약에 혈전으로 막힌다면 이거는 아주 이머전시가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콩팥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우리 키드니를 할때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메인 어브도미날 베슬 이렇게 설명드려 있는데, 요 부분은 한꺼번에 이해하시려면 좀 곤란하시고, 장기별로 이해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그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췌장에서 뭐 기초 부분이라고 보기도 할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금 이제 좀 췌장의 어떤 그 초음파의 심화 부분이다, 심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보면은 지금 이 췌장 관찰되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 트랜스버스 스캔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롱지튜디날로 이렇게 췌장을 잡아 보면은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가 이렇게 지금 옆에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관찰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IVC가 되겠죠, 그죠? 이게 버테브라 바디가 되겠고, 여기가 에올타가 되겠고, SM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고, SM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IVC를 있는 부위로 트랜스버스를 이렇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SMV 있는 쪽을 이렇게 롱기튜디날이죠. IVC 있는 쪽을 롱기튜디날로, 그 다음에 SMV 쪽에서 롱기튜디날, 그 다음에 SMA 에올타에서 롱기튜디날, 그 다음에 테일에서 롱기튜디날 한 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IVC 쪽에서 이렇게 롱지션을 관찰했으니까 이 아주 검은 부위가 IVC가 되겠고요. 헤드가 이렇게 좀 제법 크게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V에서 이렇게 롱지션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요 부위에 내기 관찰이 되고, 요 아래쪽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조그맣게 관찰이 되고, 운시네이트가 이렇게 좀 크게 관찰이 되는 그런 정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에 비해서는 좀 일반적으로는 작게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올타
와 SMA 쪽에서 롱지션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에올타가 되겠고 여기에 SMA가 이렇게 아래로 이제 주행하는 게 보이게 되겠는데요. 그때 판크레아스 이렇게 바디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해서 스프레닉 베인이 관찰되고 스프레닉 아테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요. 스프레닉 아테리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꼬불꼬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면 두 개가 스프레닝 아테리 단면 두 개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테일 쪽을 관찰하게 되면, 그죠? 이게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이 보면서 그 주위에 테일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관찰할 때는, 트랜스버스로 일단은 췌장을 찾아서 관찰한 다음에 헤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금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향해서 관찰해 주면은 그 헤드가 잘 보이게 되겠고요. 테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트랜스버스 이렇게 스캔해서 오른쪽 프로브 꼬리를 살짝 올려주면은 테일이 잘 관찰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버스 관찰한 다음에 롱지 2D날로 이렇게 관찰하면은 췌장을 빠짐없이 관찰하는 초음파 스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췌장에 있어서 헤드와 넥, 바디, 테일을 그러면 그 경계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분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 헤드와 넥, 바디, 테일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이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나로 제시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 SMV를 싸고 있는 부위를 헤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헤드라고 했는데 헤드를 세 파트로 더 구분하면은 SMV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넥, SMV 쪽 아래가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그다음에 옆쪽이 이렇게 헤드 프로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헤드는 SMV가 있는 부위에서 까지를 헤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을 이제 바디라고 하죠. 바디인데 바디와 테일의 경계는 그럼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뭐 일반적이고 좀예저그 타당성 있는 그런 그 구분법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에올타가 있고 SMA가 있죠, 그죠? 그러면 SMA에서 이렇게 보면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쭉 주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 스프레닉 베인이 주행하는 거와 90도 각을 이루는 부분에서 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주행하면은 90도로 각을 이루는 부위가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을 그으면은 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요까지가 바디, 그 다음에 요까지가 테일, 나머지가 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그저 책에서는 에올타가 끝나는 부위에서 수직으로 위,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디고, 그 다음을 테일이라고 한다라고 설명되기도 있고, 그다음 스프레닉 아테리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있는데, 뭐그 부위는 뭐 이렇게 그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닉 베인과 SMA가 만나는 거를 90도로 이렇게 선을 그렸었을 때그 연장선상이 연장된 선이 바디와 테일의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앱을 통해서 비장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본 다음에 이렇게 비장 초음파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비장이죠? 비장이 되겠는데 한번 그 입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비장이 이런 지금 움푹 들어간 부위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위는 이제 콩팥에 접한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이고, 요거는 이제 위장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어서 위가 스프린과 이렇게 연접한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겠고, 요 부위는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 대장이 트랜스버스 콜론이 가다가 요쪽에 그래서 이렇게 디센딩 콜론을 내려오는데 대장이 이렇게 그 만곡부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위가 움푹 들어가 있게 되겠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라운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뭐 어떤 그 형태를 좀 정확히 비유해서 표현할 만한 그런 물체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축구공 축구공이 한 절반 정도 찌그러진 상태, 공기가 절반 정도 빠져서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삼면이 움푹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까요? 그죠? 그래서 요그 지금 비장만 보여드리지 않고 다른 장기들도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같이 좀 이해하셔야 아무래도 초음파를 이렇게 비장뿐만이 아니고 주위 장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상 비장을 관찰하게 되면 항상 옆에 이렇게 심장, 키드니가 왼쪽 키드니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부위는 우리가 비장은 요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위에 횡경막이 있는데 바로 횡경막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은 우리 그 갈비뼈 사이에 갈비뼈 사이에서 인터코스탈 뷰죠. 인터코스탈 뷰에서 관찰을 해야 잘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상 갈비뼈 사이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그 축구공 반 정도 공기 빠져서 찌그러진 축구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반달보다는 약간 날씬하게 그죠? 기울어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로 요그 비장을 관찰을 해서 맥시멈으로 이렇게 묘출이 되게 돼서 보면은 이제 반달 형태로 맥시멈으로 묘출된 그런 사진에서 제일 장축을 B라고 하면은 단축을 또 A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비장 개수 AB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장의 스프레닉 인덱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30 이하면은 그레이드 0, 그 다음에 30에서 60 사이는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61에서 90은 그레이드 2, 3, 4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기준이 정해진 게한 60년대, 70년대에 잡혀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0년대에 비해서도 신체들이 다 이렇게 더 그죠? 건장하고 체격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장도 좀더 커져 있기 때문에 요 기준에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드 제로가 정상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 측정 비장 개수를 산출해 보면 그레이드 1 정도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그레이드 1에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체격으로 보면은 우리 뭐 강호동 씨 이러면은 비장이
정상인에 비해서는 크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겠고, 아주 좀 이렇게 체격이 조금 왜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장이 상대로 적겠죠. 이런 거를 임상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장 개수를 근거로 해서 그레이드 1이 되면은 비장이 촉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레이드 2가 되면은 촉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레이드 3가 되면 촉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촉지라는 거는 갈비뼈에서는 우리가 촉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갈비뼈 아래서 만졌었을 때 이게 촉지가 되냐 안 되냐는 부분인데, 우리가 비장이 촉지가 되려면 그레이드 3, 4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장이 아주 상당히 종대가 돼야 그때야 복진상으로 갈비뼈 아래에서 비장이 촉진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갈비뼈에서 촉지가 안 되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죠?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복진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했지만 지금 이런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정확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비장이 종대됐냐 안 됐냐는 그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관찰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임상에서 지금 A를 계측하고 B를 계측해서 곱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비장 개수를 잡기는 좀그좀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랭스 요 B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총 단경 B가 12cm를 넘지 않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임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이 단경이 이 지금 B를 근이 선상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단달 이하는 돼 있었을 때이 B가 의미가 있는 거지. B값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는. 만약에 B가 10인데 A가 10이 됐다. 그러면은 A를 무시하고 B가 10이니까 정상이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임상에서 12cm까지 정상으로 보는 거는 반달이 안된 경우, 반달보다는 날씬한 경우를 이렇게 12cm로 측정을 해서 종대됐냐 안 됐냐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